물뽀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 간단 소개 영상입니다. 확실히 놀랍게도 이곳은 물고기들도 이렇게 갈비찜 집입니다. 식물들이 많이 있으면 안정감이 있겠죠. 차공이 돼 그는 있고 왜 이렇게 갈비찜집을 어항에서 이제 이렇게 쫙 해놓고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오게. 그래서 이제 오늘의 환수할 때 이야기 물을 집어넣어 시작해 주면은 보겠습니다.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 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무실을 물방울로 만든 사람들인데요. 사무실에 꾸미신 분한 분과 갈비찜 집에 꾸미신 분한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축양장, 조명, 식물들 너무 이쁘죠? 놀랍게도 여기는 회사 사무실입니다. 거짓말 치지 말라고요? 정말입니다. 저희 단체 카톡방 라비님의 사무실인데요. 물생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아주 제대로 빠져버리셔서 본인 사무실 한 켠을 이렇게 꾸며놓으셨어요. 그럼 어항 하나하나씩 보고 갈비찜집으로 넘어가 볼게요. 왼쪽부터 보면 이렇게 위에 화분들이 있어요. 테이블 야자와 각종 식물들이 어항 위에 있는데 이 어항 바닥을 따라서 물을 흐르게 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셨고 밑에는 엔젤들이 있어요. 손을 따라서 호기심 어리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너무 귀엽습니다. 우측에도 이렇게 어항 벽면을 따라서 물이 흐르고 식물들이 역시나 있고요. 보너스로 엔젤들 밥 먹는 영상도 잠깐 보고 가실게요. 환장하고 먹네요. 다음 어항도 역시나 화분과 함께합니다. 정말 자연 친화적인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과연 누가 이걸 보고 사무실이라고 생각할까요? 이렇게 영상만 딱 보신 분들은 아마 당연히 물방 탐방기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꼬리를 하늘하늘 흔들면서 다니는 우리 애기들의 모습. 이런 거 보면서 일하면 업무 능률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사무실은 너무 삭막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작은 어항이라도 두고 싶어집니다. 이 녀석은 초록북어인데요. 지금 냉장을 먹이고 있습니다. 아주 귀여운데 또 먹이 먹을 때는 맹수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서로 입에 든 것까지 뺏어 먹네요. 냠냠. 그리고 네온테트라들이 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역시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녀석들이죠. 그리고 이 어항에는 풀글라스 벨리도 있네요. 아유, 이뻐라. 먹이 뜯어 먹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단춘운이 아주 매력적이죠. 그리고 플라카도 보입니다. 파란 색깔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베타 색깔이네요. 이뻐, 이뻐. 그리고 이 녀석은 일렉트릭 블루 잭 댐프시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 봤는데, 이뻐요, 나름. 처음에는 베타인가 싶었는데, 일렉트릭 블루 잭 댐프시라고 하더라고요. 물보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 간단 소개 영상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제 목소리는 아니고요. 이번 영상은 효자동 갈비찜님이 직접 소개해 주실 겁니다. 남이 안녕. 남이 까꿍. 까꿍. 인사해. 응, 안 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곳은 갈비찜 집입니다. 네,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우리 난주들 한번 보여드려야지. 물강아지 난주들. 리빙박스에 난주들 키우는 거 보니까 의외로 또 괜찮은데요? 옆에 보시게 되면 저희 메인 고구마가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지금 보시고 있는 물고기는 베타입니다. 베타핏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뿌리가 풍성하니까 베타들이 여기서 이제 은신처 역할도 해서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어항에다가 여러가지 수초들과 그 다음에 부상수초 네, 여러가지를 이렇게 넣고 많이 뭐 환수도 자주 해주지만 이렇게 수질정화를 위해서 수초나 여러가지 식물들을 이렇게 많이 키우고 있어요. 확실히 물고기들도 이렇게 식물들이 많이 있으면 안정감이 있겠죠. 네, 안정감이 있을 것 같고요. 수질정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니까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파릇파릇해갖고 보기도 굉장히 좋아요. 네, 이렇게 한번 어항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여기는 치어가 있죠. 안시 치어들이 있고요. 네, 이쪽에도 저는 수조마다 어항마다 이렇게 수초들이 다 들어있어요. 네, 이쪽에도 이쪽에는 알풀 치어들하고 유어들이 같이 있고요. 네, 이쪽에는 우리 오란다 금붕어들이 있는데요. 얘네 먹성이 너무 좋아요. 항상 밥 달라고 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저희 새우왕인데요. 이쪽에는 여러 가지 모스류를 많이 집어넣었어요. 새우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여러 가지 수초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수 어항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여기 한수 물 보충용이고요. 네, 이렇게 볼탑을 달아갖고 물이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네, 시원하게 들어가고 있죠. 정수 필터를 걸쳐갖고 이 라인을 통해서 이제 물을 지금 찬물을 받고 있고요. 이 찬물을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실내 온도하고 비슷해지면 그때 이제 바로 환수할 때 집어내 주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타공이 되어 있고요. 요런 밸브로 한번 달았습니다. 이렇게 어항에서 이제 쫙 해갖고 이렇게 오게. 그래서 이제 환수할 때 물을 집어넣어 주면은 이 볼탑을 이용하면 물이 되게 쫄쫄쫄 나오고 온도 때문에 온도를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물어항을 이용하니까 실내 온도랑 이 어항하고 물어항하고 이제 같은 온도가 되면 이제 요걸 딱 틀어주면 굉장히 이제 물이 칼칼칼 나옵니다. 환수할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절약됐어요. 시청자와 함께하는 채널 슬기로운 물생활TV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끝!